면접 강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면접 학원에 가서 강의 그 면접을 봤는데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상담직 전화 상담원 상담직 데스크가 비어서 그러는데 네.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상담실장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이게 상담 데스크 부스에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 받고 그다음에 쓰레기통 치우고 생수 떨어지면 채우고 뭐 응대하고 뭐 돈 계산하고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은 굉장히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파서 퇴직하고 가장 당황스러웠던 일 있으세요 혹시? 아줌마라는 호칭도 굉장히 낯설었어요. 근데 아줌마가 사실 뭐 누구를 비하하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 보통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회사를 나오니까 아줌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다들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호칭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것도 조금 많이 어려웠었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제 대기업 임원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가장 당황스러워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임원분들이 퇴직하면은 택시기사를 많이 한대요. 네. 택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리스크가 없어서 손님이 이제 아저씨 어디 가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아저씨를 이제 자기라고 인식 못하는 거죠. 기사 아저씨가.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많이 당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제가 그 마을버스 네. 탔는데도 네. 제가 요금을 잘 못 내가지고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아줌마 아줌마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네. 전 전주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봐서 네. 혹시나 해가지고 기사님을 봤더니 네.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아 내가 아줌마구나. 그런 호칭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었고 퇴직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학원에서 전화상담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많이 저를 뭐 잘 대해 주셨지만 뭐 일부분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뭐 이렇게 쓰레기통을 저한테 탁 네. 던진다던가 아니면 뭐 부르는 것 자체도 뭐 호칭 부르지 않고 뭐 이거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막 반말을 한다던가. 사실 제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20대 후반인 친구조차도 네. 저를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애매하게 막 시키는 듯 하대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사실 상처를 좀 많이 받긴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상담직을 하면서 네. 일을 좀 잘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오너분께서는 저를 좀 잘 봐주셨는데 나머지 저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저를 조금 많이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놓고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약간 외톨이를 만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네. 제가 하지도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뭐 오너한테 가가지고 대표님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서요. 아 이거는 진짜 되게 정글 같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상담직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서는 제일 이제 아래 계층에 속하는 이제 직업인 경우가 많잖아요. 고객 접점이라고 네, 해주세요. 네, 고객 접점인 경우 많은데 아니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네. 그 면접 강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을 좀 성장시키는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면접 강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면접 학원에 가서 강의 그 면접을 봤는데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상담직 전화 상담원 상담직 데스크가 비어서 그러는데 네.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근데 상담실장이라고는 하는데 정말 이게 상담 데스크 부스에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 받고 그다음에 쓰레기 통 치우고 생수 떨어지면 채우고 뭐 응대하고 뭐 돈 계산하고 이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은 굉장히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파서 그 전에 한 2, 3개월 정도를 거의 꼼짝 안 하고 누워만 지내던 네. 상황이어서 제가 좀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심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어서요.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는 세상에 다시 나가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좀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결심 심을 하고 갔는데 사실 그곳에서 세상을 많이 배웠어요. 네, 회사와 또 다른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내가 그냥 만만하게 세상을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제가 아무리 대기업 임원이어라고 얘기를 해도 대놓고 저 임원이어요 이러진 않았지만 그냥 누구나 이분은 대기업 임원 하셨던 분이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 대우를 해주는 거는 두말할 나위 없고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꺼내 내는 것조차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조직이나 가더라도 다 텃세가 있더라고요. 그쵸. 저는 진짜 새로 온 돌이잖아요. 그쵸.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 약간 좀 뭐 담합 내지는 똘똘 뭉쳐서 제가 어떤 새롭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좀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작은 세계이긴 하지만 그
작은 세계조차도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럼 그 이제 고객 상담 일을 하시면서 네. 그래도 과거의 영광이나 이런 네.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내려놓는 거는 그렇게 괜찮으셨어요? 저는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을 만나거나 모든 환경들이 사실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그 아침에 가자마자 유리창 닦아야 되고 제 마지막 마무리는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 쓰레기통을 다 모아서 쓰레기통을 외부 쓰레기장까지 갖다 놔야 제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시간이 너무 정말 굉장히 바쁘게 지나갔는데 그 속에서 그냥 제가 찾을 수 있었던 나름대로 희망 내지는 제가 저 자신을 위로했던 거는 제가 약간 좀 성과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 매출로 연결을 시키고 어쨌든 수강생을 늘리고 이런 작업들을 저는 오로지 저의 성과라고 제가 인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오너분께서도 굉장히 큰 칭찬을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아 나는 크든 작든 나의 역량은 여전히 살아있어 이러면서 저의 의미를 좀 찾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것만 봤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보면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퇴직한 동료 임원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퇴직한 뭐 임원 선배도 그렇고 임원 후배도, 네. 후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분들 중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선택을 이렇게 곧바로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두 분 정도 계시는데 제가 유일한 케이스긴 하죠.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계약 서약서를 써요. 네. 서로 서약서를 쓰는데 네. 뭐 이전에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유출하지 않겠다. 뭐 그리고 뭐 새로운 잡을 갖지 않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서약서를 쓰는데 사실은 그 계약직이 그 서약서에 위배가 되는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오픈을 했다가 그것조차도 못하게 될까 봐 사실은 회사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했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면 위로 떠오르면 쳐내기 쉽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물 밑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선배님들 중에는 골프장에서 잔디 깎는 일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호텔에서 그 쓰레기 수거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설문조사만 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저도 이 일을 한다는 것은 한참 일을 그만두고 나서야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꾸준 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일을 하시는 퇴직 임원하고 나는 그런 거 안 할래라는 임원은 이게 뭐 경제력의 차이인 거예요? 아니면 뭐 자존심 뭐 이런 차원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뭐 내가 난 일을 더 하고 싶어라 이런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 99% 이상은 경제력이 좌우하는 것 같고 1% 정도는 본인의 성향?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성향인 것 같은데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퇴직을 같이 했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전화를 받으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분들이 저처럼 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으시거든요. 네. 조금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성향이 뭐 노는 거를 뭐 여유를 즐기시던 아니면 일을 좋아하시던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지금까지 하시고 싶으셨던 거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성향과 관계없이 내가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찬밥 더운밥 가릴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퇴직한 임원의 모습이 되게 다양한 거네요. 이제. 네, 맞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이제 다 야, 대기업에서 퇴직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각계 다양한 모습으로 다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